주님만 나의 목자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십니까? 네. 주님만, 다른 신들이 아닌 주님만 하는 게 저 안에 그 마음이 깊이에서부터 생겨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성당에 열심히 미사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고 이제 2절입니다. 푸른 풀밭은 그야말로 이제 그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이지요. 약속의 땅이고 그곳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광야는 그곳은 무섭고 두렵고 배고프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나 푸른 풀밭은 그와 반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습성을 우리가 좀 알면 또 나를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양은 어떨 때 누울 수가 있냐면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한다, 나를 눕게 한다거든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서로 또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양들끼리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충도 굉장히 많이 그 양에게 그 뭐라 그럽니까? 괴롭힘이나 그런 것이 되는데, 전에 이게 흘러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거기에 또 해충이 굉장히 코파리가 많이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놈들이 거기서 알을 따면 그 유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해충이 있어도 긴장되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고 배고파도 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충족시켜줍니까? 목자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배고프지 않게 풀을 불판을 제공해야죠. 해충도 이렇게 방충, 해충량을 뿌려줘야 되지요. 싸울 때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다 목자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보면, 푸른 풀밭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양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 기생충, 해충으로부터도 구해줘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목자의 수고와 노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해주는 목자라면 사꾼인 거죠. 착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도 일어나서 항상 양이 오늘 이 양이 잠을 잘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제 시편 23편을 보니까 파란 풀밭에 너를 누이시고 뭐 이런 것들, 잔잔한 물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궁금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기후도 조금 이제 들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건데, 실제로 가서 제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양들이 어디서 정말 풀을 뜯을까? 그냥 그 이스라엘의 그 풀밭이라고 하는 이렇습니다. 그 잘 보입니까? 그림에? 네. 이게 이런 풀밭에 여기도 뜯어먹을 게 있나 봐요. 뭔가 여기도 또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주 그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양들에게 파란 풀밭에 누인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이끌어서 그쪽으로 가서 먹게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에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물도 양에게 그 목자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 마실 곳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양에게. 이거는 뭐 동물들한테나 마찬가지겠죠. 인간에게도 그렇고, 약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목자 양한테 생기와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그 에너지원들이 그 물을 통해서 활력을 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양이 그러면 물을 섭취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그 이게 필립 켈러가 그 아주 상세한 이런 부분들 이야기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플리페 맺힌 이슬을 이렇게 먹습니다. 플리페 맺힌 이슬을 먹으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목재가 그만큼 부실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해 떠오르기 전에 양을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이슬이 맺힌 풀을 먹도록 해줘야 물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다른 방법은 깊은 우물로 가서 물을 길러서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물을 주기도 하고 샘물이나 시냇가 쪽으로 인도해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야, 그러면 양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거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사이다 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물로는 우리에게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그것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거를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우리한테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3절에 내 영혼의 생기를 돋워주신다. 예, 내 영혼의 생기를 돋워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저기 회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아픈 게 있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뒤집혀졌을 때 그때 혼자 못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보통 이렇게 그 잃어버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도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양들은 뒤집혀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가서 목자가 가서 직접 찾아서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수고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아주 세밀하게 양을 다 살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양에게는 생기를 돋우는 일이 되는 거죠.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게. 양은 어떤 데서 잘 넘어진다면요. 움푹 들어가는 그런 땅에서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누워있다가 땅이 고르지 못하고 조금 패인 곳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비스거리다가 거기 빠져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또 틀이 너무 무거우면은 오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거워서 다리가 약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살이 많이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지는 양들을 이렇게 주는 목자 그러면 항상 살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그 양이 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아세요? 정신줄을 놓으면 잘 넘어집니다. 예.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늑하고 이런 곳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정말 어떤 가난한 이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유혹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이런 데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는 잘 넘어진다. 예, 워낙 우리 사회가 편리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리 위주로 나가면서 자꾸만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 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외적으로 편리한 곳만 찾아 나가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런 거는요, 계속 시편을 읽고 보면은 우리 저기 성경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일반 분들도 많이 그러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거든요.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 때 시편 구슬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그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한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시 하나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나면요 다른 시도 이해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중간하게 하면 모든 것이 어중간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다른 시를 기도할 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진 양에 대해서 목자에게 가시는 영민. 그래서 착한 목자는 이 넘어진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아홉 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그 목자의 영민. 그래서 내가 잘못했든 우리 주변의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했든 잘못된 그 사람을 우리는 인간은 배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연민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자꾸 싸울 때는 연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다른 거는 이거는 너무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서로가 같다 하면 그냥 DNA 여서를 다른데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는 없거든요. 같다는 게 이상한 거고 다른데 그래도 연민이 있으면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이 연민이 없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자비도 베풀 수가 없고 사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연민 누구한테나 다 연민을 줄 수도 있고 연민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리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시어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건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어떤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 그거를 못 믿어서 좌절합니다. 맞지요? 못 믿으니까 좌절하지 자들 자체로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믿으시면 주님만 다 이렇게 주시고 해주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에요. 양들은요 좀 독특한 습관이 있어서 자기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다니는 길만 다니고 특정한 장소에 꼭 있으면 계속 맴돌다 보면 거기에다가 완전히 틀을 다 망가뜨리고 그 망가뜨린 곳에서 벌레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양도 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목자가 계속 이거를 풀밭을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그 가축 양들을 길러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 양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소를 키우고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그거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옮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목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요. 우리한테도 이런 건 참 많아요. 노인이 되면 나타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의를 오시잖아요. 어디에 앉으세요?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죠. 딱 특정한 그 자리에 거기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나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양들도 계속 자기가 머무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등산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염려하는 게 좀 치매 걸릴까 이런 것도 염려를 많이 하는데 변화를 주는 게 머리에도 좋답니다. 새로운 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 앉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편안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조금 길도 등산도도 조금 똑같은 길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니고 이러면 머리가 조금만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양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래, 우리는 양과 같다. 그래, 그때의 제길로 간다. 지길로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이라고 하면 양들한테는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양들한테도 계곡과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데 바른 길은 그런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할 때는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죠. 제일 중요한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바로 행복한 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 예, 그것이 바른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다. 우리는 지금 길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좋은 길이 있을까?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길을 만약 80년, 70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이죠. 기술이 좋아서 100년, 120년 그렇지만 100년, 120년도 짧거든요. 왜 바른 길만 가도 부족한데 자꾸만 옆으로 낭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예, 생명의 길은 바로 좁음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 아까 얘기했다 말씀드렸는데 예,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목자 예수님 하느님. 예. 실제로 그럴 것 같지요. 그 넘어진 한 마리 양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 용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통 양들을 키우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키우잖아요 목자가.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그 정도야 뭐 버려도 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 착한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진 양은 분명히 약한 양일 거거든요. 큰 양 아닐 겁니다. 그 약한 양, 넘어진 양을 찾아놨으면 그 마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수공동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절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예, 어둠의 골짜기 여기서 보면요. 그다음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당신이라는 말이 비로소 나옵니다. 이 시편이 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하냐면 1인칭이 많아요. 이 짧은 시편 안에 1인칭이 15번이나 나오고 당신이라는 말이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짧은 시편은 이렇게 1인칭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한 누구 이것도 아니고 나 개인 저는 저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느님 앞에 나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당신 이런 표현을 쓰므로 해서 매우 밀접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내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보통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예수님 다 잊어버리실 때가 대부분이죠. 일하시면서 하면 지금까지 안 생각, 이 시간까지 내가 오늘 예수님과 몇 번 대화했는지 한 30초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몇 번 불렀지? 예수님과 몇 번 대화했지?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는 내가 막 고민을 하는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부르고 고민해보세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느님과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곳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분과 가까운가 친밀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람과 잘못 이야기하면 내 말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 저렇게 다 받아들이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깊이 하느님과 깊이 대화를 일상 안에서 해나감을 해서 친밀함 굉장히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 예, 어둠의 골짜기 이 어둠은 원래 그 히브리 말은 찰마벳이라고 해서 죽음의 그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음의 골짜기 계시기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에도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과 르피딘 기국이라고 해서 아말렉과 싸운 곳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그 훌르가 나오죠. 이게 손을 들고 한쪽씩 받치고 있잖아.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장면. 거기가 그렇게 험난한 장소라서 이제 소위 여기가 어둠의 골짜기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그만큼 목자 양들도 양이 사계절을 돌거든요. 풀밭을 찾아서 그런
고산지까지 또 올라가게 되고 하면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거쳐가야 될 계곡, 큰나라 맹수를 만나야 되고 뭐 그 우박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 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곳을 지났다 하더라도 예, 저기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둠의 골짜기라는 길이라고 하면 그건데 예, 분명히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죽음은 도대체 뭔가?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수녀원에서도 제가 미국에 잠시 갔는데 미국 수녀원이 굉장히 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피아노 반주하던 수녀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게 성당에 그냥 이렇게 시신을 그대로 이렇게 관에 넣어서 다 닫지도 않고 두고 그 뷰잉이라 그래요. 다들 이렇게 시신을 보고 그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밤에 물 먹으러 가려고 하면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무서워서 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수녀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신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두려웠거든요. 그런 제가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는 것도 두렵고 죽음 자체도 두렵고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참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은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이 죽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바로들 스님들부터 조그마한 책자 그 시리즈로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글을 조금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거절을 못해가 또 예했어요. 예, 뭐 판단도 못하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누가 부탁을 하면 예부터 하고 하는 사람이라 늘 바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예하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이 죽음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글을 썼냐 이러고 참 못 썼습니다. 한참 동안 못 쓰고 자료는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서서히 죽음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계속 읽으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쁘게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딥니까? 이제 기쁘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죽음을 두렵지 않았어요. 옛날에 정말 죽음 앞에 벌벌벌 떨던 이런 제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서 제가 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죽음은 이건 정말로 이제 종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온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모하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죽음이라는 거.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 어둠의 골짜기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것을 가기 위해서 계곡을 반드시 지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유를 지나갈 건데 이 죽음은 두려워하고 벌벌 뜰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이 제가 이렇게 요즘은 SNS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발달됐는데 한번 이렇게 막 저한테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번 들어온 것 중에서 그 남미에 가르멜 수녀님이 돌아가셨는데 보셨나요? 그 수녀님이 그 돌아가신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기있고 더 아름답고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제가 놀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수녀님이 정말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평생토록 사모했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는 행복을 그 얼굴에 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인생의 골짜기 다 있지요. 그죠? 인생의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근데 이 인생의 골짜기, 이걸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또 된 사람한테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또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복이 흐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왜 고통스러웠냐고 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면 예수님의 제자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고통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거부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인생의 골짜기를 거부하시지 마시라는 것. 옛날에 성인들은 그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편안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년은 그런 말씀하시지만 차라리 고통을 달라고. 고통 속에서 이게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바로 우리 믿음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시련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은 두려움이 없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적이고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시편 23편이 신구약 성경의 그 신약 사상을 요약해놓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던 시련이 있던 어둠의 골짜기를 가던 파란 풀밭에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든든한 것은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 이거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 어두운,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데는 그냥 그걸 불평만 하면 이거는 느끼실 수가 없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거는요, 우리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시죠? 우리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그때 바로 예수님 잉태와 함께 무슨 말이 일어납니까? 임마누엘,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을 다 보세요.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예언자들과 하나같이 하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지, 이거를 믿어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과 끝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시편 4편 9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 주님 당신만 이제를 평안에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의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예. 예. 주님 믿고 잠이 들 수 있는 것.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는데요. 혹시 다른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되시겠으면,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해드릴게요. 이제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 이 목자이신 분, 이분은 우리 삶 안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제가 아프면서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좋아하는 강의도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못 보고 어지러워서 목이 아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그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니 혼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더 고통스럽다 하시던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완전히 또 회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는 저와 저에게 위안을 준다고 하는데 고대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자와 지팡이에 대한 목자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죠? 아, 막대 하나 있고 지팡이 있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돌박하면서 가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막대와 지팡이 하나 보겠습니다. 막대는 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짐승들이 나타날 때 호신용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위험이 빠졌을 때 양하고 자기하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막대로 가지고 양이 잘못될 때 또 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막대는 목자의 오른손의 연자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목자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제키엘서에 보면 나는 너희를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이거는 뭐냐? 지팡이 밑으로 지나간다라고 지팡이를 두고 이렇게 지나갈 때 양이 술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그 여기는 지팡이로 해서 사실 지팡이 번역을 보면 여기 조금씩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지팡이 그 그림에도 봅시다. 이게 이미 그 목재가 기대고 쉬고 있는 폼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잘못 떨어진다. 떨어진 양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게 보면은 지팡이 끝은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막대는 그 끝에 약간 금속도 있어서 동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양떼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관리하는데 이게 그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잘못 갈 때 어디에 빠졌을 때 또는 새끼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다 또 장애물을 치워주고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목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지팡이와 막대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그냥 그대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막대와 지팡이. 목자에게 막대와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목자리에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막대와 지팡이가 목자리에게 필수이듯이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어렵죠. 그래서 막대와 지팡이가 그만큼 목자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당신께서 저희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 목장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수들이 있냐면 목장에도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독풀도 있거든요. 독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예, 우리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그 김정남 씨가 그 독약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독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미리 빨리 그 풀밭에 양이 들어간 풀밭에 독풀도 꼭 제거해 줘야 되고 명수들도 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 마실 것도 그 흐르는 물에 많은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 먹다가 또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치워주고 얼마나 목자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자는 정말 쉬지 않고 수고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저기 원수들을 없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을 베풀기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한 목자의 수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체험되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되도록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 스스로 나는 목자다라고 하셨고 우리를 양떼로서 돌보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제물에 향유를 발라주신다. 향유는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거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향유를 부으니까 그 아까운 거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향유는 일단 양에게는 이 코파리 퇴치를 위해서 강충용 기름 이걸 발라주면 코파리가 그게 안 온답니다, 해충이. 그리고 이게 양들은 또 온 이 전염병이 심하다 그러네요. 거기에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양들이 사업을 할 때도 기름을 발라내면 이게 좀 미끄러져서 상처를 안 입힐 수 있는, 그렇게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술잔 같은 경우도 양들이 저기 고산지대 높은데 올라가면 굉장히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 벌벌 추위에 뜰 때 이런 약간의 술을 조금 브랜드를 타서 주면은 또 양이 그 체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런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잔, 넘치는 술잔은 우리는 아주 풍성함이나 이런 만족스러움과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내 삶의 잔은 어떤 겁니까? 내 삶의 잔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한번 더 여기서 묵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경의 세계에서 말하는 향유와 잔, 예, 굉장히 귀한 겁니다, 향유는. 그리고 이 향유를 바르는 사람은 귀한 사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한 사람 대접을 받으셨죠. 향유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 향유를 머리에 바르면 생기를 되찾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풍요로움을 넘치는 술잔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또 잔치실에서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너그럽고 풍요로운 이런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입니다. 저희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 있어를 따르니, 한평생 모든 날, 한평생 모든 날이 다 편안하기만 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는 게 한평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이것도 지나가려니 한평생의 한 곡절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뭔가 지나고 난 거 이걸 통해서 뭘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이번에 저희들 참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럴까,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막 마음이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아마 이걸 통해서 또 당신은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평생 모든 일을 호의와 자애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호의와 자애라고 하는 건 앞에 목자에게 막대와 지팡이 있죠. 막대와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호의와 자애, 막대와 지팡이는 같은 이게 그 의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그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 내용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 주님께서 돌보시고 돕으신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지. 네. 그래서 이걸 잊지 않는 삶, 이것이 기억하는 삶,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삶이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호의와 자애를 체험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호의와 자애를 체험한 사람일까? 우리 안의 삶을 보면요, 나를 한번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내 존재가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지,
항상 기쁨만은 아닐 수도 있고 항상 고통만은 아닐 수도 있고 항상 축복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강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에게 나는 축복이 되고 있는 삶인지 고통만 주는 삶인지 이런 거는 성찰을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이 안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충분히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나는 사랑의 흔적을 남깁니까? 아니면 증오를 남깁니까? 우리 수녀들은요 자주 이동을 합니다. 1년, 2년, 3년마다 소임이동이라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예, 본당에도 보면 자꾸 수녀가 자주 바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주 바뀌어서 신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자주 바뀌어서 또 예,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바뀔 때마다 또 수녀원 안에서도 그럽니다. 늘 신경 쓰는 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내가 뭘 남기는가 그겁니다. 네? 가장 구체적으로는 내 공동체에 떠나고 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쓰던 부분을 남겨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와 어떤 관계에 뭐 좀 안 좋은 그런 걸 남겨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날 때 모습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내가 떠나면서 정말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고 가는가, 축복의 흔적을 남겨두고 가는가, 아니면 정말 오물을 남겨두고 가는가. 오물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가? 호의와 자애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자애를 받은 것은 내가 완벽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자애를 베푸시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그런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애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받기만 잘하고 남한테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예, 일생토록 주님, 아까 한평생 비슷한 말이더라죠. 예, 주님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데 양이 우리를 벗어나면 또 목장을 떠나면 목자를 떠나서 그러면 양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집에서 항상 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편안하고 만족한 삶. 바깥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를 만족시킬 것이 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헤매보십시오.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내가 오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오늘 한 10만 원 일단 버렸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20만원 벌고 싶죠. 그 다음은 30만원 벌고 싶죠. 오늘 내가 좋은 핸드백 가졌으니 그거로 만족합니까? 내일은 더 멋진 또 그거 갖고 싶죠. 이게 한쪽에 만족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얻는 만족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계속 찾으면서 채우려고 하면서는 편안하고 만족해질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머물고 주님 안에서 찾고 이러면서는 정말 만족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휴가를 찾아들 것이다. 하느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가는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 친히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살았던 걸 보아라, 문으로 보아라, 그리고 따라라, 내가 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 예.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은 아무런 위험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다.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편안하고 싶었어요. 걱정이 없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죠? 네, 분명히 또 실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편안해서,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어둠과 재앙과, 그 모든 그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것만.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수녀님이 저희 집에 피상지도를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수녀회에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창에 찔린 예수 성심. 창에 찔린 예수 성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과 자비 이겁니다. 그러면 창에 찔렸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창에 찔린 심정. 그런데 예수 성심 정교 수녀회가 창에 찔리지 않고 카리스마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성심 수녀라면 창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 아파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아파 보고 내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라 하면 우리의 카리스마를 못 산다라는 거죠.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은 다 헛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버리면 우리 삶이 평생 땅합니다.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믿고 따라갈 때는 우리 삶은 좀더 용기있고 힘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예, 고통과 아쉬움 속에서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심을 믿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이들도 어머니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편안해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나의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듯이 그분께 의지하여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내 마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시편 이게 56편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보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하느님이 저자편, 원수편, 대적자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항상 내 편이시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보니까 Saint Patrick is on my side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을 때 오늘은 확 피다 파란불이 계속 파란불이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 패트릭이 오늘은 내 편이다. 그래서 계속 파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느님이 시편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정말 하느님은 내 편에 있구나.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 그거를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시편 기도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시지만 믿는 거와 기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는 거는 정말 믿습니다가 되고 그래서 복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인데 기대는 해주기를 바라는 거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감사가 생기고 행복해진다. 자, 이렇게 제가 완전히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서 우리 믿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일단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깊은 믿음은 마음의 단순함과 검소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따르도록 하는데요. 목자이신 한 분, 목자
목사는 한 분뿐이라 했습니다. 양에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은 의지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정결한 사람. 순념한 정결한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목자의 신 하느님께서 막대와 지팡이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따르는 순념의 사람. 지팡이와 막대 여기에 이걸만 따르는 순명의 삶입니다.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의 잔치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자애와 호의를 믿으면서 만족해하는 이런 청빈의 삶. 예. 주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소유하고 더 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정리해본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